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. 누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죽어준 적이 있습니까? 그 어떤 종교 지도자도, 그 어떤 위인도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. 그 아무도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죽어준 사람은 없습니다. 그러나 단 한 분,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, 그분은 여러분을 위하여 피를 흘리셨으며, 여러분을 대신하여 지옥에 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유일한 분이십니다.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,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.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 아래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.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고 했습니다. 여러분은 돈으로도 구원을 살 수도 없고, 여러분의 행위로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으며, 여러분의 종교로 여러분이 지옥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. 오직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바로 지금 구원받으시길 바랍니다.